우리 모의고사가 비문학 두 지문이 조금 자잘한 것들을 물어보고 세부적인 걸 물어봐서 기술 지문하고 경제 지문이 좀 어려웠고 그리고 여기 좀잘 모르는 게 인문 지문을 안 내고 과학 거의 두 개, 과학 기술 하나, 경제 이렇게 냈기 때문에 구성도 실패를 했고 비문학에서 너무 세부적인 걸 언급하는 정보만 갖다 쓸어 넣는 이것도 수능하고도 안 맞고 그나마 문학은 뭐 크게 무난하게 풀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이렇게 보면 돼. 언제나 우리 고3들, 우리 N생들 알겠지만 3월부터 제일 어려운 모의고사는 3월 모의사거든. 3월 모의사가 늘 제일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쉬워지는 6, 9가 더 쉬운데 어쨌든 자잘한 걸 너무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문법도 크게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우리 오늘 목표는 문법, 화작은 알아서 잘 풀어보도록 하시고, 문법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어려운 거두 지문 하고, 문학은 초스피드로 뭐 빠르게 거의 지문 안 가도 풀수 있기 때문에, 문학은 이렇게 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것 같니? 세개 영역. 문법, 비문학, 문학. 아무거나 하세요니? 그러면 앞에서부터 문법, 비문학, 그러면 문학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법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 우리 시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화법작문 잘 해보시고 문법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문법 음운현상 1번 첫 번째 거 물어봤는데 음운현상 내가 누누이 말했지 수능에서는 요네 가지 묻는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가지를 알면 되는 거지. 그 안에 뭐 유음아, 비음아 이런 건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어쨌든 네 가지다. 음운 변동은 한 단어를 단독으로 발음하는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잘 보면 되는 거지. 단독뿐만 아니라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낫과 한때를 각각 단독으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낫이 낫으로 간건 뭐야? 교체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가 일어난 거지, 단독일 때. 한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낙과 한때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교체와 축약이라는 두 가지가 일어난다. 낙한때. 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발음된 현상들을 사이에 생략된 걸 니네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발음은 다 알려준다. 우리가 발음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단은 무조건 묻지 않아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라. 그래서 디귿으로 교체 한번 일어나고. 그러면 얘를 X라고 하고 한번 교체가 일어났어. 음절의 끝소리 무조건 적용하라. 원리 다시. 그럼 얘가 Y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 둘 디귿과 히읗이 돼서 뭐가 됐다? 티귿이라는 축 약이 일어났다. 그럼 여기는 음운현상 두 개, 교체와 축약이 있다.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주어진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알에서 기역과 니은에서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 공통으로 일어나는 음운변동의 유형을 찾고 공통인 걸 찾고 먼저 그 유형에 적절한 예를 제시하시오 라고 했네. 그럼 일단은 이어서 발음할 때가 잘 립다라고 알려줬네. 그러면 잘 립다가 되려면은 어떻게 된 거야? 자, 우리는 중요한 게 니을 첨가라는 건 없지? 첨가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 니은 첨가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없던 니을이 들어왔다는 말은 먼저 뭐가? 니은이 첨가가 돼야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니은 첨가가 한번 일어나고
다시 얘가 뭐가 되고 x가 되고 얘가 y가 돼서 얘한테 영향을 받은 니은이 뭘로? 리을로 교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럼 여기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첨가 한 번 그리고 이 교체가 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x라고 하고 여기에 다가 다시 얘를 y라고 하고 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쌍디귿으로 뭐 된 거야? 교체가 된 거지. 얘는 교체 두 번에 첨가가 일어난 거지. 된소리도 이런 거 알 필요 없는 거지. 자, 그럼 감매기는 얘는 첨가 교체였고 감매기는 어떻게 된 거니?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니? 자음근 단순화. 자음의 끝소리 무조건 따져라. 일곱 개밖에 못 들어간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비읍, 이응. 근데 커플이 나왔어? 그럼 얘네 빨리 떼내고 한 개만 남겨야지. 그래서 히옷을 뭐 한 거야? 탈, 락 시킨 거지. 히옷을 탈, 락. 그러면 감, 맥이다야. 그러면 탈락이 한번 들어갔고 잘 봐야 돼. 그럼 이제 감, 맥이다. 그러니까 음운노는 1 탈락이 됐고 얘네들의 공통을 찾아내니까 탈락은 아니겠네. 그러면 여기 봤더니 바뀐 게 미음이잖아. 그러면 대시 얘를 x, 얘를 y라고 해서 얘 때문에 비읍이 다시 뭐로? 미음으로 교체. 비음한데 그럼 몰라도 돼. 그러면 이제 기억과 니은의 공통은 뭐니? 교체가 되는 거지. 교체. 공통 현상은 교체. 이 중에 이제 찾아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책 넣는다 에서 책, 요 기억 x 대신 니은이 y가 영향줘서 기억이 이음으로 교체가 됐지. 그러면 책 넣는다 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니? 히읗이 어떻게 된 거니? 교체? 뭐로? 책 넣는다? 이게 뭐로 교체되니? 넣는다. 디귿으로 교체가 된다면 다시 뭐니? 는 y 때문에 디귿이 뭐로? 니은으로 교체가 되는 거지. 오케이? 됐고 여기는 좋은 약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 좋은 약 일단은 히읗이 탈 락이 됐고 좋은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뭐가 된 거니? 니은이 첨가 된 거지. 이건 탈락과 니은 첨가고. 잘한 일에서는 똑같은데 여기에 니은이 생겼네. 없는 자리에 니은. 이건 니은 첨가. 답은 1번. 음운노는 쉬우니까 그거 분명히 암기하지 말고 XY 잘 넣어서 찾아보도록 하시고. 오케이? 포기하지 마시고.